마무리는 잘들 돼가시나요? 마무리는? 네?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계속 보실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많지를 않으니까 1, 2차를 같이 도전을 하시게 되면 그죠? 지금 뭐 1차에 대해서도 잊어먹지 않게끔 확실하게 궤도에 올라가 있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도 꾸준히 다 봐주셔야 돼요. 그거를 2차도 뭐 정리할 게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걸 한 번에 몰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시간 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시간 배정을. 그리고 이제는 뭐 남은 기간이 한뭐 50일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올인한다고 생각하시고, 그죠? 나중에 시험장에 가셔서 조금 후회할 수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더할 걸. 아니 이게 공부 어느 정도 하시면요, 여기에 걸려요. 여기에 공부 좀 하시면은 몇 점은 넘어요. 여기는 조금 넘어가요. 이 사이에 걸리면.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작년 시험에 60점에서 약간 상회하는 점수를 받았어요. 그죠? 그럼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신 있다. 얘는 내가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본 텀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큰 틀은 기억이 나는데 세부적인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맥시멈 나중에 부지런히 해도 작년 정도의 성적 이상은 잘안 나온다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하원들 가보면 작년에 도전하셨다가 올해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조금 늦게 나오신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9월에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본인 생각하고 막상 해보니까 또 틀린 거죠. 그러니까 또 다급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원래는 와가지고 1차는 한번 쭉 점검 한번 해보고 2차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차부터 발목이 잡히니까. 그러니까 또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열심히 좀 해주셔야 돼요. 자, 11번에 보시면 토지은행 제도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토지은행 제도를 물어보면은 딱 떠오르는 애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일단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의 직접 개입수단에 해당이 돼요. 그죠? 토지은행 제도의 또 다른 표현이 뭐겠어요? 이게 공공토지 비축제도예요. 그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국장이 10년 단위로 장기 토지 비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토지를 비축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공이 토지를 비축하니까 개인의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서 비축하는 개념이니까 개발이익 자체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가 있겠어요? 단점은 일단 사야 되니까 비용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제목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공토지 무슨 제도, 비축제도 또는 토지 비축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얘를 비축을 할 때는 모든 토지가 정부 소유의 국유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서 비축을 할때이 제도를 써요. 그죠? 토지 선매 제도를. 그러면 토지 선매를 할때 이거 강제 수용한다 또는 협의 매수한다 두 가지가 있죠. 네, 무슨 방법을 써요? 협의 매수하는 거예요. 강제로 수용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은행 제도를 물어볼 때,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물어볼 때는 토지 선매 제도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토지 선매 제도라는 용어도 한세번 정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 선매까지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틀린 거는 4번에 개발이익의 사회 환수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공공이 미리 사서 토지를 비축하니까 개발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토지은행이라는 건요, 토지주택공사에서만 이 계정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주택공사의 고유 계정하고는 별도의 계정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비축된 토지를 누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시험에 재작년에는 지자체별로 관리한다고 해서 틀리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걸 답으로 유도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12번에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2번 지문에 보면 이 법에 따라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은요.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이 있죠. 그러니까 비주거용이니까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애들이 있죠. 여기까지도 이제 포함을 시키는 게 이게 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 토지는 표준지 공시가가 있고요. 개별 공시가가 있고요. 주택도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죠. 예, 여기서 표준주택이 있고 무슨 주택, 예, 개별주택이 있을 때 공동주택은 전수조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쟤만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것도 가끔씩 물어봐요. 그거는 기억을 해두셔야겠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표준주택이라는 건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게 표준주택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무슨 가격이 산정이 되면 개별주택가격이 산정이 되면 개별주택가격이 5번 지문에 나온 것처럼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표준 주택 가격이 아닌 거예요. 무슨 가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요.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주택 가격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표준주택 가격이 아닌 거예요. 표준주택 가격은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이 무슨 가격? 그게 표준주택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주택 가격을 기초로 해서 무슨 가격을 산정을 하고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면 얘네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는 두 번 정도 인용을 했어요. 답으로 유도했으니까 예, 구별 정도는 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 결정 공시체는 다 알려줬어요. 그죠? 예, 그래서 개 들어간 애들만 뭐 걔네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가 있는데 요즘은 이 공공주택을 물어봤을 때요 이 여기 이론에 대한 거는 잘 안 물어봐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틀린 거는 4번이 돼서요. 공공주택의 공급은요 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으로 이주해간 임차인들이 있죠. 얘네들만 혜택을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적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고요. 여기가 공적 시장이에요. 사적 시장에 현재 임대료가 100만 원 수준이고요. 여기 한 1000가구 정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공적 시장에서 50만 원의 임대료 수준으로요. 한 200가구가 공급이 돼요. 그러면 공적 시장의 임대료가 사적 시장보다 싸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수요가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 200가구 정도가 일로 넘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임대료가 하락하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에 머무는 사람이나 공적 시장으로 이주해 간 사람이나 임대료 경감했다는 혜택을 다 보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단계는 수요가 줄어들고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이 사적 시장의 임대업자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이 있으니까 계약을 파기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시간이 경과하면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 줄어드니까 장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이렇게 800 정도로. 그러면 여기는 다른 데보다 임대료가 싸니까 외부로부터 수요가 이렇게 이주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택이 부족하니까 임대료가 다시 원래 상태로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 임대료는 원래 순으로 회복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는 임대료 경감했다는 혜택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넘어간 사람들은 계속 이 혜택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디로 넘어간 사람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둘 다 혜택을 본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렸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에 보시면 공공주택의 공급은 기존 사적 시장에 존재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을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놨죠. 그러니까 일로 이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런데 그거는 뭐 여기서 얘기하면 또 헷갈린다고 그러실 테니까 참고로 보시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는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미 바뀌었으니까. 그죠? 바뀐 것 중에 하나는 민간 임대사업자들 있죠.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게 단말기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거기에다가 임차자에 관한 정보 있죠. 예,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국장에게 요청을 하면 국장은 임차자에 관한 정보도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작년에도 민간 임대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출제를 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법령에 기초한 업무 범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에 관한 사항도 정리를 하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개정된 법률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법도 개정이 됐어요. 8월 20일자로 지난달 20일자로 개정을 한 거예요. 개정을 했는데 다만 운이 좋은 거는 내년 2월 20일 날 시행해요. 그러니까 그 바뀐 거는 올해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법령에 의해서 얘네들은 시행일이 10월 26일이에요. 여러분 시험 보는 당일.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추후로 자료를 드릴 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여기다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내용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에 이 배당에 대한 것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법. 원래 얼마 배당해야 돼요? 네? 원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돼요. 이걸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90, 50만 배당해도 된다 이렇게 했다가 이걸 연장을 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역시 100분의 50만 배당해도 된다고 18년 한 봄쯤에 2월 달에 이걸 개정을 해서 연장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개정이 안 되고 있다가 2019년 8월 20일 날 개정이 된 거예요. 이걸 개정을 해서 이거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준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019년 1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는 이거였다고요. 개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다가 20일 날 개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2년간 연장을 시킨 거죠. 매년 법 개정에 그럴 테니까 한 2년 미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은 올해 활용할 일이 없다고 봐야죠. 나올 일이. 연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연장이 안 됐을 때 얘기고. 그렇죠? 예. 학개론도 관련 법령에서는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뀐 게 있으면 기억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추가로 자 그다음에 14번에 가게 되면요.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자, 조세의 경제적 효과를 보시게 되면 자, 만약에 무슨 상태에서 균형 상태에서 조세가 부과가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조세가 부과가 되면. 응? 어떤 현상이? 아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굴 보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뭐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얘기를. 자, 일단 얘가 부과가 되죠. 시장 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어? 상승한다고요. 균형 거래량은요? 이게 감소하겠죠.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 있죠. 소비자 잉여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에? 아, 줄어들 거 아니에요. 생산자 잉여는? 이게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해야 안 해요? 이게 발생하죠. 그러면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어떨 때? 어떨 때 커져요? 어? 자, 얘를 빼고, 이쪽일 때. 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죠? 어? 균형 상태에서 얘가 천 원이고요. 수량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공급자에게 만약에 1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얘는 이 세금을 가격에 반영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준다고요. 조세가 부과된 것만큼. 그러면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면 원래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여기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양이 지금 조절이 된 거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경제적 순손실이라고요.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은 주로 정부가 뭐를 부과함으로써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조세가 부과되면 공급량이 줄어들죠. 근데 탄력적이면 더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손실은 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줄어드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상승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는 이전보다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잉여가 줄어드는 거예요? 소비자 잉여가. 근데 공급자는 원래 이걸 받고 팔아서 이만큼의 수입이 발생했는데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거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 수입도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줄어드니까 생산자 잉여도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거 하고 얘는 이게 탄력적일수록 커진다는 거 하고 이거 두 가지가 출제된 거예요. 조세의 경제적 효과를 물어봤을 때. 그래서 자, 2번 지문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틀린 거 물어보라고 그랬을 때 토지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 다음에 양도세가 중과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이 있죠.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 크게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틀리겠죠. 자, 우리가 그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알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있는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이 부과됐어요. 그죠? 이럴 때 이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얘가 수직선이면 무슨 상태예요?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조세가 부과됐잖아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응? 가격은 자, 1번 상승한다. 2번 하락한다. 3번 불변이다. 뭐가 돼요? 어? 자, 얘 빼고 얘 버리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불변이라고. 그래서 전액 누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균형 상태죠. 쇠나 공급이나 탄력적인 상황에서 조세 부과되니까 거래량이 줄잖아요. 주니까는 전가가 발생하죠. 근데 얘가 지금 전가를 시키려고 그러면 이걸 올려야 되잖아요. 반영해서. 근데 올릴 수가 없는 게 얘가 변화가 없잖아요. 얘가 변화가 없으니까 얘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액 토지 소유자가 다 부담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왜곡도 초래하지 않죠.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죠. 그다음에 경제적 이 순손실도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세금이 무슨 세라고 얘기한 거예요? 토지세. 그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논리라고요. 그죠? 그래서 자원 배분의 왜곡이 크게 발생한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탄소 비대 알려줬죠.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5번에 가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고 수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세금 더 많이 부담해야 돼요?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15번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의 장점으로 적당하지 않은 걸 물어봤죠. 예. 네.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위험 있죠, 위험. 위험. 예? 네? 일단 위험이라는 거 뭐 얘기해요? 위험. 어? 위험. 너 자꾸 그러면 2000년을 네 옆으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너를 앞으로 이동시킬 거야, 율로. 어? 사정거리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어? 자, 위험이라는 거는 뭐하고 뭐하고 기대 수익과 실현 수익의 차이를 유발하는 걸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차이를 유발하는 위험의 종류 뭐 있었어요? 위험의 종류. 위험의 종류. 에? 아니, 사업위험, 금융위험.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게 금융위험이잖아요. 박스로 해가지고 무슨 위험에 대한 설명이냐. 그 다음에 또 무슨 위험? 인플레 위험. 여기서도 출제를 두 번 했죠. 인플레가 예상이 되면, 그죠? 대출자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이 있으면 무슨 이자율로? 어? 아, 변동이자율로 대출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이건 내가 이분에게 부탁을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여겨. 어? 이쪽에서 내 이름 대고 다섯 대만 때리라고 그러면 너 또 실려 나갈 거 아니야. 그치? 어? 참. 네, 무슨 위험? 어?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뭐예요? 어? 아니, 부동산을 현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손실을 우리가 유동성 위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5번 같은 경우는 3번에 투자 자산의 유동성이라고 했으니까 걔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잖아요. 고가의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자 아시죠? 이자. 그죠? 이자라는 거는 뭐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대가? 현재 수요자 같으면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거예요. 공급자 같으면 현재 생산을 포기하는 대가로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이자라고요. 그러면 돈을 빌려줄 때는 그 손실에 대한 뭐 그 대가를 줘야 되는 게 이자 개념이겠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이자율을 구성하기는 어렵다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겠어요? 인플레라고요.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화폐의 실질적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도 어떻게 돼요? 반영을 해야겠죠.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영한 걸 위험 할증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보게 되면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반영이 된. 그래서 인플레 위험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죠.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투자자를 얘기할 때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추구적인 투자자가 있어요. 그렇죠?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응? 이거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어떤 위험도 감수해들지 않는 투자자를 우리가 위험 중립적이라고 그랬고, 위험 추구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높은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죠. 이게 수익률이고 이게 위험이라고 그럴 때, 자 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게 위험이고 이게 뭐겠어요? 수익에 대한 거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위험이고 뭐가 되겠어요? 수익.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한 애가 위험 추구적인 애, 기울기가 가파른 애가 위험 회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험 기피적인 애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더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위험 추구적인 애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높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요, 요거 수익률 산정 시에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해서 기피적일수록 그 값이 작아진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여기서 위험을 기피한다는 얘기가 위험 회피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험에 위험 기피적일수록이라고 한 번 딱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표현에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써요. 그죠?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어떤 스타일 얘기를 해요? 어? 위험 회피적이라는 거는. 위험 회피적이라는 건. 얘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뭐가 작은 걸 선택해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죠.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게 지배 원리예요. 지배 원리 아시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뭐가 작은 애? 위험이 작은 애. 위험이 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큰 투자안이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는 논리죠. 그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얘한테만 적용하는 논리라고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에게만. 그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효율적 투자선,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물어볼 때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는 가정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묶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지문 안에서는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나올 때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크면 그러면 투자를 채택하죠. 예. 이 상태에서는 나중에 균형 상태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커져요, 작아져요? 지금 얘가 얘보다 크죠. 예. 그때는 투자가 뭘 해요? 채택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얘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같아지는 게 무슨 상태예요? 균형 상태라고 그랬었죠. 이 상태에서는 얘가 작아지면서 균형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있을 때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작죠. 작을 때는 얘가 다시 커지면서 균형으로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뭐를 갖고 정리하면 된다 그랬어요.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이거 우리가 그때 왜 이렇게 균형 과정을 돌아가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응?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 대입해서. 이거 요건은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하고 같은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요것보다 크다는 얘기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균형 상태에서는 얘하고 얘가 같죠. 그러면 투자 가치하고 무슨 가치가 같은 거예요? 시장 가치가 같은 상태라고요. 이 상태에서 변하는 거니까 그거를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물어보고요. 그리고 어떨 때 투자를 채택을 한다는 것도 지문으로 잘 쓰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자, 그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포트폴리오 이론 나오죠. 포트폴리오 이론 나오면 일단 알아야 될 게 뭐 있어요? 어, 또? 자,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 있죠. 예.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하고 무슨 위험?
요중에 이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뭐? 얘가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네 둘을 일단 기본으로 구별해야 돼요. 그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 효과 있죠. 포트폴리오 효과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뭐예요? 그게 상관계수라고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를 해요. 그죠? 예.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응? 두 개의 자산의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100%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100% 상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험 분산 효과가 얘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두 개 자산의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100%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위험 분산 효과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1만 아니면 분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요 상관계수의 의미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관계수의 값이 음수를 갖잖아요. 음수를 나타내면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런 것까지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를 구성하는 거예요? 최적 포트폴리오 있죠? 최적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응? 최적 포트폴리오. 거기 17번에 4번을 보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자금을 부동산 주식 예금에 각각 3분의 1씩 투자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얘는 그냥 일반적인 포트폴리오라고요.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효율적 전선이 있죠.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무차별 곡선이 있죠. 거기에 접점에서 발생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중에서 보면 보수적인 투자자가 있고 공격적인 투자자가 있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보다 뭐도 크고 위험도 크고 뭐도 크네. 수익도 큰 애를 선택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까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답으로도 나왔던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구별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렇죠?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에? 아니 뭘 어려워요. 어렵긴 쉬운 거지. 아니 문제를 풀어왔다고 왔단 말이에요? 아니 거기 1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건 쉽지 않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에? 아 우리가 전에 그 논문에도 나온 게 있다고 수도권하고 지방 부동산에 각각 투자하는 것도 분산 투자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그죠? 서울 같은 경우도 강북과 강남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제거된다고 돼 있죠. 거기 불필요한 위험이 뭐예요? 어? 불필요한 위험이. 아니 그 불필요한 위험이 이거잖아요. 이거 비체계적 위험. 그 왜 불필요하다고 그러겠어요? 그냥 분산 투자하면 얘는 제거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시면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제거된다고 그러죠. 왜 제거가 될 수 있겠어요? 어? 투자 자산 간에 수익률 간의 움직임이 다 틀리잖아요. 우리가 그때 소주, 맥주, 청량음료 이런 거 갖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다른 자산끼리 조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통계학적으로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 줄일 수 있다고요. 제로로. 그렇겠죠? 요즘은 포트폴리오를요. 여기 얘네들을 꼭 포트폴리오라는 제목만 갖고 출제하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잘 쓰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요. 여기서도 이게 들어와요. 포트폴리오 위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꼭 예로만 뭉쳐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는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에 그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고 물어봤죠.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괜찮아요. 뭐 계산이 안 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강요할 수도 없고. 나할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되죠. 그죠? 자, 경제 상황별 확률에다가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 있죠? 이거 곱하면 돼요. 네, 이거를 계산할 때,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여기 보시면 이게 평균이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여기서 주어지는 확률의 값이 50대 50으로 주어지면 산술 평균이고, 확률 값이 틀리면은 가중 평균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의 자산을 가지고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럼 거기 보시면은, 자, 불황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보통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호황일 때가 있죠? 예. 네. 불황일 때는 확률이 몇 프로냐면 30%. 40%. 그 다음 몇 프로? 30%. 거기에 따른 수익률이 1%, 5%, 그 다음 몇 프로? 예. 네. 자, 원래는 둘다 백분율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계산상의 편의로 해서 한쪽은 소수로 바꿔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100분의 30이니까 0.3이겠죠? 0.4하고 얼마? 0.3. 그러면 1% 곱하기 0.3 하면 얼마가 돼요? 0.3 나올 거고. 5% 곱하기 0.4 하면은 2% 나오겠죠? 예. 네. 그 다음에 10에 대한 0.3이니까 3% 나올 거 아니에요? 다 더하면 얼마? 예. 네. 5.3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대입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1에다 30 곱하면 얘30 나오잖아요. 5에다가 40 곱하면 200 나오죠. 10에다가 30 곱하면 300 나오죠. 다 더하면 530이잖아요.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니까. 그냥 나란히 배열되어 있으면 굳이 소수로 바꿀 필요 없이 막바로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거는 잘 눈에 안 띄어요. 그죠? 근데 괜히 껄끄러운 것도 있죠? 그런 애들은 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걱정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9번에 가면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자, 계산 이런 거를 차치하고서라도 화폐 시간 가치 들어가면 잡아놓는 개수가 각각 세 가지씩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를 계산할 때 미래 가치는 이자율이 높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뭐가 클수록 현재 가치가 클수록 무슨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가치는 할인율이 어떻게 돼요? 응? 할인율이 클수록 작을수록 할인율이 클수록 현재 가치가 커져요. 작을수록 현재 가치가 커져요. 할인율이 작을수록 기간이 어떻게 돼요? 짧을수록. 그 다음에 미래 가치가 어떻게 돼요? 클수록 무슨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현재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요건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미래 가치 구하는 거뭐 있어요? 미래 가치 구하는 거. 어?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그다음에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그다음에 감채 기금 계수. 현재 가치 구하는 것도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죠. 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그 다음에 저당 상수. 역수는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역수를 하는 거는 이모티콘 알려줬어요. 에? 이렇게, 이렇게 역수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 구할 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감채 계수는? 이거 주택 연금 구할 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금의 현가 계수는? 미상환 저당잔금, 잔금 비율 때 구할 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시험에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 계산할 때도 얘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건 정도는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의 역수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일시불의 현가계수하고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역수는 맞는 거죠. 예, 맞고 연금의 현가계수가 저당상수의 역수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저당대부액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고 얘기하죠.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잔금비율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 잔금비율을 구할 때 뭐 쓴다는 거예요. 그게 연금의 현가계수 쓴다는 거예요. 연금 현가계수.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잔금 비율은 연금의 내가계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잔금 비율은 뭐를? 연금의 현가계수를 적용해서 구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거를 내가 계산도 하고 다 퍼펙트하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는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N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 불입해야 될 액수 있죠? 네, 적립액 구할 때 뭐 써요? 응? 뭐? 자, 그럼 제목을 가만히 봐보세요. N년 후에 뭐를? 이론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의 적립액이죠. N년 후에 이론이니까 뭐겠어요? 미래가치라고요. 얘 구할 때 쓰는 게 감채인계수라고요. 감채기금이라는 게 빚을 갚기 위한 저축 개념이라고 그랬었죠. 에? 시험에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그러면 자 저당상수를 주로 많이 물어봐요. 다섯 개 지문 중에 저당상수 하나는 꼭 들어와요. 그죠? 근데 저당상수만 계속 답으로 유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한 번쯤은 반대되는 감채인계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지문에 한번 떴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기억은 꼭 해두시고요. 자, 이게 현금 흐름할 때 이건 기억하시죠? 여기는 확실한 숙지가 돼 있어야 돼요. 에? 언제든지 문제로 우리가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경비 안에 보게 되면 경비에 포함해도 되는 애가 있고 포함하면 안 되는 애가 있죠. 그렇죠? 예, 일단 포함할 수 있는 애는 뭐가 있어요? 어? 아 그래. 또 간만에 김총각이 얘기했는데 적어줘야지. 어? 화제 보면 그 다음에 어? 그래. 수도세 그래. 또 뭐? 또. 야, 수도하면은 뭐 따라붙는 애 없냐? 어, 그래, 전기료. 그래.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감탄하고 있네? 어? 또 뭐 있어? 어? 어, 재산세? 그래. 또 뭐? 또? 응? 또 뭐? 뭐? 아, 요거 들어가고요. 얘들 묶어가지고 유지관리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관리자 급여 있죠. 네, 이런 애들이 다 포함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안 되는 애들 뭐 있어요? 그래. 공이 뭐예요? 분은? 얘는? 아니 우리가 그때 공부 소감을 소개한다라고 이렇게 해준 거고 이게 공실, 부채 서비스, 소득세,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소유자 급여, 개인적 업무비 거기다 또 뭐? 또 뭐? 어? 이게 자본이득세 안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안 들어가요? 취득세 안 들어간다고요. 이건 부동산을 내가 투자할 때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거래할 때 가치는 반영이 되더라도 경비로는 인정이 안 해줘요. 그죠? 임차자가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임차자들이 임대 사업하기 위해서 취득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경비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에 포함되고 안 되는 거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20번의 답이 2번이 된다는 건 알 수 있죠. 소유자 급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확실히 정리가 되어 있으면 실전에서 만약에 20번 같이 출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보고 찍으란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1번에 보면 다 제시된 내용으로 지분 배당률을 구하라고 그랬죠. 뭐 계산이니까. 자, 지분 배당률은 어떻게 구해요? 지분 배당률하고 역수가 어떻게 돼요? 지분 배당률의 역수. 응? 역수. 자, 여기 공식을 보면 요 승수 앞에 있는 이 현금 흐름이 있죠. 네, 승수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아, 작은 게 좋을 거예요. 승수의 의미가 회수 기간이니까. 그러면 회수 기간이 예를 들어서 작은 게 좋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분모가 커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금 흐름이 분모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가 세전이죠. 세전하고 세후는 총 투자액과 지분 투자액이 있으면 무슨 투자액? 그럼 여기가 지분 투자액이라고요.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세전 현금 수지로 내가 투자한 지분 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몇 년이냐? 이걸 측정하는 게 세전 현금 수지 승수예요. 얘하고 역수가 뭐라고요? 그게 지분 배당률이라고요. 그러면 얘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 얘가 역수가 얘라는 걸 알면, 그러면 얘네 둘이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왜 식을 세우기가 좋으냐면 세전 현금 수지 승수니까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전 세후는 지분 투자액인 거예요. 그러면 분모하고 분자가 채워지잖아요. 그럼 역수가 지분 배당률이면 뒤집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정이 안 되면. 그러면 거기 보시면 21번에 갑은 현금으로 4억 원을 투자해서 순영업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저당 지불액이 연간 4천만 원인 부동산을 10억 원에 구입해 했다고 해놨죠. 그러면 지분 투자액이 얼마예요? 네? 지분 투자액이. 아, 4억일 거 아니에요. 4억, 4억. 빌린 돈이 6억일 거 아니에요. 4억을 투자해서 10억에 샀다는 얘기는 빌린 돈이 6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순영업소득이 연간 얼마예요? 7천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당 지불액이 얼마예요? 4천이잖아요. 그럼 세전이 얼마겠어요? 아, 그럼 세전이 3천일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순영업소득이 연간 얼마래요? 7천. 거기 저당 지불액이 부채 서비스액이잖아요.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4천. 그럼 세전이 3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3천을 얼마로 나누면 돼요? 4억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7.5%죠. 그죠? 계산해 보셨나요? 아, 찍었는데 맞으셨어요? 아, 그래요. 뭐 찍어서 틀린 것보다 맞는 게 나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경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2번에 보시면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걸 물어봤을 때, 아, 1번에 보면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하고요. 이는 기업이 정한 목표 회수 기간보다 짧을수록 유리하다라고 해놨죠. 그런데 이런 회수 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얘네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 현금 흐름 있죠. 예, 1년 동안의 현금 흐름만 기초해서 얘를 가지고 승수하고 수익률로 표시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이라고요. 그죠? 자, 그럴 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 뭐 있었어요? 순수 내연이 있었죠. 예, 지금 기억하시죠? 예, 한 두 달 지나면 누가 순수 내연 그러면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금방 잊어먹어요. 연말 가기 전에. 자, 그랬을 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있죠. 거기 가면은 얘네들은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요, 뭐를 비교해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비교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죠. 거기서 얘를 빼서 계산하는 게 무슨 법? 어? 그게 순현가법. 그래서 순현가법에서는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얘네들을 나누는 게 무슨 법? 그게 수익성 지수법이에요.
수익성 지수는 뭐하고 비교해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얘네 둘을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뭐로?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바로 뭐다? 내부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은 뭐하고 비교해서? 어?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에? 이거를 0으로 주거나 할 때 틀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항상 얘가 0하고 1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작년에도 나온 거예요. 얘하고 실현 수익률하고 비교해서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수년가법의 할인율로 뭐 써요? 에?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 얘 할인율로 뭐 써요? 요구 수익률. 얘는 얘만 내부 수익률 쓰는 거예요. 얘 재투자율로 뭐 써요? 재투자율로. 똑같이 내부 수익률. 어? 얘 재투자율로 뭐 써요? 요구 수익률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 그거는. 수년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 있으면 어느 게 더 우수해요? 어, 수년가법이 더 우수하다. 그래서 거기 22번도 보면요. 5번에 수년가법에서는 재투자에 대한 수익률로 내부 수익률을 쓰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쓴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것도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이 3번에 보면 수년가법과 내부순율법과 수익성지수법은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예.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푸셨어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를 마무리하죠.